예, 반갑습니다. 21세기의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저자 정진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조선의 그 청동금이 그 지난 강의에서 연영성 지방과 분포도가 북한하고 남한 남부에 이 지역에서 고조선 청동금이 발견됐다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고대 터키의 수도 하투샤에서 고조선 청동금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한반도 연영성과 연영성 주변에 여기 만주 쪽에 이쪽으로 해서 북한과 남한의 일부에서 발견된 청동금이니까 고조선이 여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책 123페이지에 설명된 고대 터키를 히타이트라 불렸어요. 터키라, 오늘은 지금은 터키라지만 고대에는 히타이트 혹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터키의 수도인 하투샤에서 비파형 동금이 네 자루가 발견됐다는 거죠. 강남 사학자들 묻고 싶습니다. 터키에서 발굴된 비파형 동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 못합니다. 할수 없죠. 자기들은 고조선이 만주여기에서 형성된 고조선이라고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터키에서 발굴된 비파형 동금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 못하죠. 그것은 고대 터키가, 히타이트가 고조선의 만의 축을 행사했던, 마한의 축이라는 거죠. 마한의 중심이라는 거죠. 마한의 축으로서 히타이트가 있었고, 그 밑에 남부 히타이트가 많이 이렇게 되었으며, 중간에 하투샤가 여기 있었고, 남부에 이렇게 토키 나온 이 부분이 남부 지방에 루카 종족이 살았어요. 루카. 유명한 종족입니다, 이 종족이. 전체적인 특기를 본다, 고대 특기를 본다면 여기가 수도 하투샤입니다. 여기서 발굴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대 특기는 마한의 축으로서, 특히 옆에 시리아가 있어요, 옆에. 이쪽으로 시리아가 붙어 있어요. 시리아도 마한입니다, 마한. 제가 주장하는 마한이 특히 시리아를 비롯해서 요르단도 포함되고, 크레타 섬, 그리스 크레타 섬을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저 리비아와 알제리, 크레타와 이탈리아 남부를 연결하는 이란도 포함돼, 이란. 많이 영역이 컸어요.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디 죽을, 여기서 고조선이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헝가리, 오스트리아에서도 고조선 금이 발굴됐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여러분, 강남 사학자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헝가리, 오스트리아, 터키뿐만 아니고 여 지역에서도 발굴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당신들은. 이것도 발굴된 것도 기원전 12세기, BC 14세기 경의 것이라고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요.
그것은 청동검입니다, 이런 거. 그 사람들 항상 유물유적을 좋아하는 학자들인데 이 나라에서 발굴되었고 터키에서 발굴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말이야. 입이 열 개씩도 당신들 설명 못해. 자, 이것은 이 그림은 고대 터키 병사입니다. 터키 군인이에요. 군인의 여기 반달형으로 돼가지고 고조선 초승달 그림과 같은 반달형으로 해서 손잡이 돼가지고 단도를 찼습니다. 단도. 짧은 칼이에요. 단도를 찼다는 겁니다. 여기 근데 재밌는 것이 초승달 문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 손잡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형태는 초승달을 이야기하죠. 초승달. 이런 초승달. 초승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삼신. 하나, 둘, 셋. 삼신. 이 삼신이 처음에 나를 낳아주시고, 조화죠, 조화. 나를 낳아주시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들조자예요. 나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키워주시고, 교육. 만들어서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스리다. 혹은, 나를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3입니다. 삼각형 형태예요. 하나 더 빠지면 안 됩니다.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아버지 여기 계세요.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아해가지고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건 뭐 누가 나옵니까? 나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다시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나는 다시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또 아들 놓는다. 아들 낳았단 말입니다.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가, 본가. 거기서 내가 낳았으니까. 나는 처가, 처집안이죠. 나는 남이다. 나는 처가에서 사이에 아이를 또 낳았다는 거죠. 삶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이런 피라미드 방식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삶으로서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이 삼신은 바로 조물주 하나님을 뜻한다. 이 체와 용이 있는데요. 체로 보자면 하나입니다. 하나. 일이에요. 그런데 서임을 보자하면 용이라고 그러죠. 서임을 보면 세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하나, 둘, 세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는 하나인데 용으로 하면 3이니 3은 1이요. 1이 3이라는 거지. 이 원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역할. 3입니다. 하나, 둘, 삼. 여러분, 벤츠 회사 아시죠? 유명한 그 차량, 벤츠. 벤츠 회사의 로고를 보면요. 기가 찹니다. 로고 뭐라고 하든지, 요래 돼서 요렇게. 요래 되어 있습니다. 3입니다. 벤츠가 회사 로고가 딱 요래 되어 있습니다. 3태극을 이야기합니다. 3태극. 그래서 3은 하나니, 우리 독립운동할 때 3.1절, 3월 1일 날 만세를 하고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그러니까 3.1절이에요, 3은. 1은 3이요, 3은 1이니까 3.1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의 의미가 대단합니다. 바로 우리 삼신 하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과 삼신과 칠성.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별자리에 보면 곰자리가 있는데 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곰이 있고 큰 곰이 있습니다. 큰 곰이 있어요. 곰 두 가지인데 작은 곰이 있고 큰 곰이 있는데 작은 곰 자리는 그리스, 큰 곰 자리는 고조선이라는 거죠. 작은 곰은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도로는 뭐라고 하느냐? 북극성이라고 그래요. 큰 곰은 어디냐? 큰 곰은 어디냐? 북도 칠성이네, 그죠? 북도 칠성.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국자 매치로, 국자 모양으로 여러 대가 있다는 거죠. 별이 일곱 개가. 그 북도 칠성이라는 거죠. 북도 칠성은 바로 큰 곰과 같다는 거예요. 큰 곰 자료와 같다는 것이니, 삼신과 칠성은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실과 판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삼신과, 삼의 신과 칠성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큰 곰 자리가 고조성이고, 작은 곰 자리가 그리스인데, 이 큰 곰 자리가 바로 북두 칠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삼신은 조화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시키는 나타나는 용으로서는 세 가지 역할이 되지만은 체로서는 하나다 이거지. 유일무이한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네. 그분이 삼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신과 칠성을 뿌리로 해서 고대의 고조선은 신정, 신으로 다스렸다, 그지? 신을 믿고 신으로서 다스린 신정을 베풀었다, 고조선이. 고조선 당군이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신정 정치를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아주 좋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 카로슈티 문자인데요. 카로슈티. 이 카로슈티 이 나옵니다. 카로슈티 문자가 있는데요. 이 문자가 해석을 하자면 추입니다. 추. 수는 주와 같고 추와 같으니 추종족을 이야기하죠. 추의 머리 집단입니다. 추의 머리 집단인데 숫자값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1이 7입니다. 1이 숫자값은 7이에요. 2는 3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3은 3과 7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과 7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3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1, 2, 3, 4 나가면 3은 3과 7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1 자체가 7이고 2는 3인데 3에서 다시 3, 7이 되고 4는 3, 3이 되고 5는 3, 3, 7이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5가 어디냐? 5가 여기서 가운데가 5입니다. 5. 가운데 5예요. 북쪽은 1이고요. 요거는 1이고, 요 북쪽이라고 16으로 본다면 38이니까, 38이 여기 동쪽이죠. 동쪽. 이거 서쪽이고, 요거는 남쪽이고, 북쪽, 여기 동쪽이 딱 중간에 여기 중앙이 토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토에 보면, 토에 보면 337이 나옵니다. 여러분, 337 박수를 압니까? 337 박수. 짝짝짝. 3을 두 번 박수를 치고, 마지막에 7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337 박수가 여러분들, 그, 운동회라든지, 뭐, 무슨 놀이에 보면, 박수를 칠 때, 그냥
33 아니고 333 333 333333 7분 337 박수 친다는 거죠. 그 337이 바로 오를 의미한다. 중앙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조선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중앙에서 3승과 7승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근할 때 337 박수는 3승과 7승이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큰 곰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승이라는 거죠. 자, 세계 여러 나라 국기와 국장에 나타난 삼신과 칠승 신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국기와 국장을 보면요, 국기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태양이 막 불 이글이글 오르는 태양이 그림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이 요게 세 줄이고요. 가로 세로로 세 줄입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로 세 줄씩 되어 있습니다. 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극한 삼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냥 한 줄에 세 줄, 이쪽이 세 줄입니다. 그렇고 우리 것을 삼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중남미 가들루프라는 나라인데요. 여기 보면 이 문양이 합해서 3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문양이 3년문입니다. 3년문. 3엽문. 이파리 3개라는 거죠. 이파리 3개를 한번 볼까요? 이파리 3개는, 여기 보면, 밑에서, 여기에서, 요렇게도 3이 됩니다. 하나, 둘, 3이 되죠. 위에 올라가서도 여기서 하나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는 1이라는 것이 항상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2, 3 이렇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문양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휘어졌다 보다 아니면 자 여기서 기역자로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양도 가능하다. 다양한 문양이 나옵니다. 이게 3년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밑으로 하나, 둘, 셋, 전부 다 3입니다. 이것도 3이 되고,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스토니아 국장에 보면 여기도 사자 3마리입니다. 사자가 3마리예요. 이 잎이 3년문인데요. 요 대는 무조건 1입니다. 대가 1이니까 2, 3, 2, 3, 2, 3, 2, 3 되고요. 어쩌면 3입니다. 3수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잉구셰티아 공화국, 잉구셰티아 공화국의 국기인데요. 이 원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에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삼태극을 의미하죠. 삼태극. 삼태극이 어떤 형식으로 나왔냐.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삼신을 표시를 정확히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타지키스탄의 국기와 국장이고 국기인데요. 국기만 별이 7개가 붙어 있어요. 참 기가 찹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 타지키스탄의 국기 보면 왕관이 이렇게 왕관이에 있는데 요거는 삼신이 있고 위에는 별 7개 별이 7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별 7개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7개입니다. 그리고 삼신입니다. 삼신과 칠신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초기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타지키스탄 국장에 보면 다른 어느 나라 국기에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목화입니다. 목화.
옷을 만들어 입는 목화입니다. 목화가 여기 나와요. 목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이네 나오고 벼가 나옵니다. 벼가 세단입니다. 세단. 그러니까 벼가 세단이니까 3을 이야기하고 이건 7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별이 일곱 개 또 붙어있어요. 여기 밑에 삼신이 있고요. 태양에 착 태양이 뜨는데 위에 별이 일곱 개고 밑에는 삼신입니다. 그래서 삼칠이 항상 붙어있다는 것을 삼과 칠이 붙어있다는 것을 이 국기에서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지기스탄 국기에 삼과 칠이 같이 나타납니다. 필자는 고조선의 그 건국지를 타지기스탄 남부와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구에서 고조선이 건국됐다. 이렇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기스탄 국기와 국장이 나타난 3과 7이라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곰이 방패와 칼을 들고 있어요. 곰이 곰다워야지 왜 방패를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느냐 곰이. 예? 이 쿠미크 공화국 곰이 이것도 곰이고 이것도 곰입니다. 쿠미크 곰 집단 쿠미가 곰이거든요. 곰 집단 그 다음 코미 쿠미나 몸만 바뀌었습니다. 곰이에요. 곰입니다. 요즘 곰입니다. 그래서 곰이 방패와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지능적인 웅족을 나타낸다. 곰족이 있고 호랑이족이 있는데 곰족이 바로 웅족이고 곰웅자로 된 웅족이고 호랑이는 호족이라는 거죠. 호족. 웅족은 유순하고 말 잘 됐는데 비해서 호족은 싸움 잘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랬다. 우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당고기에 웅심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전부 다 역사학자들이 웅심산이 어디냐. 제야고대사, 제야 연구하는 사람이나 뭐 오늘 지금 여러 학자들이 웅심산을 어디 보느냐 하면 전부 만주지방으로 다 온지 났어요. 엉터리 해석입니다. 웅심산이 어디냐 하면 곰의 언어와 곰을 표시하는 나라가 있는 데가 웅심입니다. 여러분, 심이 어디입니까? 마음심입니다. 곰의 마음이 있는 데 어딜까요? 핵심이, 심장이 있는 데 어딘 겁니까? 그리고 쿠미커, 쿠미, 혹은 코미, 곰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웅심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만주 쪽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강단 식민사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단사학도 고조선을 갖다 만주로, 북만주권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당국이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만주 쪽에다가 쳐박아가지고 지금 그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중에 그런 엉터리 있을 수 없어요.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 러시아의 바시키르 공화국이 있는데, 여기도 또 7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동그라미 7개 나옵니다. 뱅 돌아가면서. 7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몰도바 공화국인데, 이거 항소가 있어요, 항소. 태양이 있고, 초성달이 딱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떴고, 밑에 초성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삼조고 보전입니다. 독수리 해가지고, 이 다리가 세 개로 이렇게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삼으로 되어 있죠. 아디게아 공화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마차카 공화국이라고 러시아의 뭐, 이게 연방인데요. 이게 삼신산에 봉합불이 세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 눈 덮인 산에 불이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을, 강력한 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카바로스크 공화국의 국장을 이것도 보면 곰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곰족이라겠지, 저거는. 뭐, 다른 종족이 아니고 곰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프리모리 공화국의 그 러시아, 그거 보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되어 있고. 여기도 곰족이고. 여기 코미 공화국, 코미가 곰이거든요.
곰을 표방한 나라입니다. 코미 공화국의 국장에도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 독수리의 표적 삼조고 같은 버전으로서 독수리가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바시 공화국이라고 있는데요. 아, 재미가 있습니다. 이 추바시는요. 문자가 돼도 추입니다. 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차, 초. 모음 변화에 따라서 차, 초, 추, 채. 이런 건 전부 다 고대의 한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다. 추는 추바시니까, 추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 한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한민족 집단이 만드는 그 나라예요. 여기 보면 별이 세 개 떠 있고 삼신이죠. 요 큰 줄기가 하나고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삼, 여기서 여기 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삼, 그 다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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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이래 된다니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뺑 돌아가지고 뭐 요렇게 뭐 요렇게 됐다든지 요런 식으로 된 걸 갖다가 아짜 문양이라고 그래요. 아짜. 아짜 문양이라고 부릅니다. 요것이 동그랗게 돼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각을 지어가지고 있든지 그거는 뭐 같습니다. 아, 요거 아짜 문양이라고 그래요. 요런 형식을. 아짜 문양으로서 나타난 삼신, 삼신, 삼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승달이 고조선의 정제성인 초승달이 기리지 있는데 몽골계의 국가입니다. 킵차크 한국이라고 몽골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만든 국가입니다. 킵차크 한국인데 거기 국가가 국기에 보면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끝은요, 여기서 3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입니다. 3은 하나다, 이거죠. 3은 따라서 하나다. 이것도 하나고,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은 3이요, 3은 1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초승달이, 고조선의 정제신 초승달이 그려져 있고, 더 아주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아파스, 흑해 연안의 콜키스 공화국의 국기를 보면 칠성의 두 손을 합장한 글이 그려져 있습니다. 별 일곱 개입니다. 칠성에다가 합장을 하고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장독에다가 불켜 놔놓고 비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북쪽 칠성님한테 빌고 있어요. 이런 국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러한데도 칠성을 모른다? 삼신을 모른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왜 몰라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칠성에다 손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볼 때, 세계의 국기와 국장에 나타난 삼신과 칠성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북아프리카 알제리 국장입니다. 초성다리 그죠, 초성다리. 초성다리 있잖아요. 그걸 그 부분 못합니다. 초승대 그랬고. 하다 못해서 물줄기도 세 가지입니다. 세 군데. 물줄기가 이리 흘려요. 하나, 둘, 셋. 맞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줄기가 하다 못해서. 여기도 물줄기가 아프리카 차던데요. 물이 세 군데를 흘린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의 국장인데 여기는 개가 왕관을 들고 있는데 일곱 개입니다. 삼각형이 일곱 개예요. 삼각형이 일곱 개가 무슨 말이냐? 삼각은 삼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신 이게 삼신입니다. 피라미드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스니아 피라미드, 그 북미의 피라미드, 뭐 세계 각지에 산재 있는 피라미드는 삼수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 둘, 셋, 삼입니다. 삼. 3이에요. 이 민면과 연면이 같습니다. 정확하게 3입니다. 3으로는. 예. 그래서 여기 3이 몇 개입니까? 7개. 하나, 둘, 셋, 넷, 7개. 삼신과 칠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동카리브의 섬나라인데 여기도 3으로서 이래 사각이지만은 3으로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국장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가 있어요. 캐나다 깃발에 일어나 중간에 일어났어요. 이게 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3입니다. 하나, 둘, 3. 3이거든요. 3으로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캐나다 국가 그렇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에 서인도 제도, 여기 국장에도 삼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왕관도 세 개고요. 여기도 삼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아니아주의 키리바시 공화국에 이것도 보면 여기 이렇게 삼으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칠성이 그려져 있고, 삼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네팔 국장인데요. 붉은 꽃이 7개씩, 좌우에 7개씩 있습니다. 강력한 칠성 신앙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티벳 1920년에 사용돼 지금은 국장을 사용하지 않는데 20년대 티벳 국장에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3이 여기 있고요. 태양도 되고 초성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금을 꺼놨죠. 빨간 게 초성달도 되고 태양도 된다는 것이죠. 태양이 나중에 초성달을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 사태극이 태극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티벳 사람이 남이 아니다. 네팔, 티벳, 부탄 이런 사람들이 절대 남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에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국기와 국장에서 나타난 삼신과 칠성에 대해서 제가 정명하고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